맞고 네, 저는 직업이 파티 플래너고요. 풍선 공예도 하고 토탈 공예도 하며 학교 수업도 나하고 명함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명함을 항상 갖고 다니고 명함을 이제 주는 직업이고 근데 어떤 분이 명함을 주면서 아니 이렇게 얼굴이라도 좀 알 수 있게 명함에도 얼굴을 넣어야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명함만 봐서 그래서 얼굴이면 믿음이 가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랑 차죠. 차가 또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풍선이 되게 가볍고 무게감이 없지만 꽉꽉 채워야 하는 그런 차 종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밴을 해야 돼요. 뒤에 실을 수 있는. 아 앱은 해요. 앱은 하는데 화분을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통장 사본 항상 제출해야 되는 학교 부분에서는 항상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를 항상 제출해요.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 선서도 끊어야 돼 하니까 정리하진 않는데 앞에 그 번호랑 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탕은 제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서 뭐라도 주머니에 진짜 조그만 과자 하나더라도 꼭 주머니에 꼭 넣어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은 이제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사탕으로 이거는 비누 사탕이에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 저희 가게가 앞이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 이제 답례품 같은 거 주문 받기도 하고요. 네, 만든 건데 제가 특히나 핸드크림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풍선을 만들다 보니까 손이 되게 망가지고 네일아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지고 뭐지 막 피나요. 고무를 몇백 개씩 묶고 하다 보니까 손도 되게 많이 망가지고 많이 터트고 막 피나고 막 이러거든요. 막 벨밴드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핸드크림이 겨울에는 사실 되게 중요하죠. 결혼 10주년 때 받은 거예요. 제가 원래 사실 금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누런 금을 좋아해요. 아, 근데요? 세돈. 무거워서 어떻게 얘는 5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도 금으로 두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금을 좋아해요. 그 자꾸 조금만 돈이 생기면 얘를 자꾸 늘리죠. 누런 걸로 하고 싶은데 아직 여건.